그것도 안 해주세요. 한우영광의 교재예요, 교재. 맞아.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6조. 분사구문 수업해 볼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문법입니다. 분사구문은 영어 독해뿐만 아니라 시험 범위에서도 항상 등장할 텐데, 우리가 그 전 시간까지 배웠던 분사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얘들아. 준비됐어? 볼펜들 드시고. When she goes to school. 그녀가 간다, 학교에 라고 써있죠. 그녀는 항상 has her hair in a ponytail 이렇게 써있네. ponytail은 하나로 묶은 머리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는 항상 그녀의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는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동사가 몇 개? 두 개요. 됐죠? 그러면 연결해주는 누가 있겠다? 접속사가 존재하겠죠. 그럼 when에서부터 콤마까지 이렇게 잡는 거야. 다시 접속사 발견했죠. 얘 이름은 부사절 접속사. 써보죠. 부사절 접속사.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에서부터 콤마 나오면 괄호를 치기. 이랬어요. 아래 하나만 더. 네드라고 하는 사람이 was so tired. 엄청 피곤했대. tired 보면 느껴져요. 감정분사. 그가 finished. 끝냈어요. 일을. 어떻게? 빠르게. 이렇게 써있지. 동사 몇 개? 두 개. 동사 두 개면 접속사는 한 개. 잡아서 부사절 접속사. 됐죠? because부터 콤마까지 괄호 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게 뭐다? 분사 구문 만들기예요. 오늘 배우고자 하는 학습 목표는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이란 말이지. 분사 구문이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대괄호 친 데 있죠? 대괄호 친 부사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사 사용해서 구문으로 돌려주는 거야. 분사를 사용해서 부사절을 뭘로? 분사구로 바꿔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대괄호의 부분, 이게 부사절이야. 이 대괄호의 부분, 이게 부사절이죠. 이 부분을 분사 사용해서 돌리자라는 거야. 그럼 돌리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겠죠.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접속사 뗀다 써있지. 그러면 우리 이미 찾았잖아요. 이 중에서 접속사가 누구예요? 동그라미 친 거. 맞아? 그러면 접속사는 생략인데 필요할 경우 제외하라고 써있지. 이게 뭔 소리냐면 원하면 빼는 거야. 원하면 생략인데 우리 중학생 때 맨날 생략된 걸로 나오긴 해, 원래. 그럼 어쨌든 빼 해서 1. 1번 접속사 날리기. 2번 어떻게 하자?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을 경우에 무조건 뺀다, 이거는. 같으면 무조건 생략. 그냥 볼까요? 주어를 미리 찾아놨죠? she 이렇게 써있잖아. 그지? 부사절이 누구라고요? 노란색 부분. 여기가 부사절인 거지? 부사절, 여기가 주인절. 부사절, 주절의 주어가 똑같으니까 얘를 뺄 거야. 그러니까 number two. 뺐죠. 자, 3번 어떻게 하자고? 분사 형태로 바꾸자라고 돼 있죠. 부사절에 있는 동사를 동원의 ing로 돌리자라고 돼 있죠. 잘 봐봐. 여기 goes라고 써있단 말이야. goes를 뭘로 바꾸자? 동원의 ing로 바꾸자. 이해됐어? 그럼 얘를 goes를 지워. 해서 3번. 얘를 뭐라고 바꾼다고요? going으로 바꾼다고요. 이해됐어? 그러면 going to school 이렇게 똑같이 대괄호를 쳐보시면 위에 있는 대괄호, 아래에 있는 괄호 부분이 똑같은 의미라는 거야. 뭘 잘해야 되겠어? 왔다 갔다. 위 문장을 보고 아래로 전환해서 쓰기, 아래를 보고 거꾸로 위로 전환해서 쓰기를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목표. 이해됐어요? when의 뜻이 뭐뭐 할 때잖아. 그러니까 올바른 접속사를 떠올려 내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연습해보죠. 이렇게 할게 일부러 가려야 돼서. 요 빨간색 부분을 보시고 going to school이라고 써있죠. 학교 갔대. 누가? 네. 언제 주어를 뺀다 그랬지 우리가? 주어가? 같으면 빼는 거야. 주어가 쉬잖아. 그러니까 누가 학교 갔어요? 그녀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녀가 학교에 갔구나.
하는 거지만 선을 붙여도 이쪽으로 음교 쪽으로 붙여주면 되잖아. 네. 자, 학교에 그녀가 갔어요. 얘들아, 학교에 그녀가 간 때 어떻게 갔대? 시제를 잘 봐야 돼. 테즈라고 써있지. 네. 그녀가 항상 머리를 묶어요. 자가 여기가 현재 시제지. 그럼 학교를 가다, 요것도 현재 시제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학교에 갈 때 머리를 하나로 묶는다지. 뭐뭐 할 때니까 이 부분을 보고 접속사 when이 떠오르는 거야. 뭐뭐 할 때는 when이니까. 그럼 다시 이 빨간색 꺽쇠를 보고 위에 있었던 이 노란색 대괄호를 말로 해낼 수 있어야 되겠지. 접주동이잖아. 뭐라고 얘기하면 돼? when. 여기 when이 있겠지. she. 그리고 goes to school이겠구나. 를 써낼 수 있어야만 해요, 얘들아. 이게 학습 목표인 거야. 다시 땡겨, 얘들아. 너무 멀지 않니? 안 괜찮아 보여. 자, 아래 있는 것도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because Ned was so tired, he finished the work quickly. 동사가 양쪽에 동사 보시고 정확하게 해보자면 동원의 ing인 이유는 하나 써자. 동사 양쪽에 시제가 동일하면 동원의 ing야. 이걸 이해해야 돼. 시제가 같아야지만 동사 원형이 ing인 형태로 씁니다 라는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선 사실 베이스가 있어야 되잖아. 일단 시작해보자. 1번. 분사 구문으로 돌리기 하고 있어요. 몇 쪽이었냐면 66쪽이에요. 문법책. 접속사 생략이라고 돼있죠. 접속사 날리기.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1번 맞죠. 그 다음에 주어가 똑같으면 날리기잖아. Ned. 사람 이름이야. 그럼 he. 똑같죠. 날려서 2번.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양쪽을 비교해야 돼. 잘 봐요. was.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 그 다음에 finished, 현재예요? 과거예요? ed 가 뜬다면 과거. 그치. 우리 불규칙표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양쪽의 시제가 동일. 그러니까 뭘로? 동원의 ing로 돌리는 거야. 그럼 질문해볼게. 비동사 종류 중에 were 있지, were. were의 동사 원형이 누구지? be인 거야. 그치? am의 동사 원형은 누구야? be인 거야. 알았어? 그럼 다시 여기 있는 이 was를 지금 돌려야 될 텐데 얘를 뭘로 돌려야 될까 얘들아? being으로 전환되겠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얘의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의 ing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was의 동사 원형은 being이구나 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통 being을 생략. 밑줄 보통 being을 생략. 그러니까 was를 being으로 돌렸죠. 나머지 그대로 쓰면 돼. so tired 그대로 썼지. 똑같이 빨간색 괄호 잡히죠? 네드가 끝냈어요. 일을 빠르게. 나머지 똑같죠? 연습 다시 해보자. 자, 아래 문장 파란색 들고요. 이젠 너희가 하는 거야. 이 문장을 잘 보시고 얘들아, 이 문장의 동사가 몇 개야? 동사가 몇 개야? 찾아볼까? was reading 1. 그 다음에 waited 2. 잡았어요? 동사 두 개. 접속사 몇 개? 한 개요. 그쵸? 그럼 while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아 부사절 접. 부사절 접속사인 거 맞지? 됐어? 그 다음 주어. 동사 앞이 무조건 주어인 거야. 여기다가 s. 동사 앞이 주어니까 여기다가 s. 표시했죠? while에서부터 콤마까지 잡았어?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대괄호 이렇게 잡으면 이 선생님이 노란색 괄호 친 거 이 부분 이름이 뭐라고? 부사절. 됐어? 여기다가 얘 이름이 부사절이라고. 지금 이렇게 노란색 대괄호 들어온 애 이름이 부사절이에요. 이유는 간단해. 부사절 접속사가 이끌고 갔으니까 부사절인 거야. 됐지? 그러면 연습 해보자고요. 자, 뭐 해야 돼? 1번이 뭐다? 접속사 생략이야. 접속사를 뺀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날려. 접속사 뺀다. 1번. 두 번째 어떻게 한다?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무조건 뺀다. 외워야 돼. 집 가기 전에 테스트 볼 거야.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뺀다. 취 빼야 되는 거지. 그럼 2번. 그 다음 양쪽 동사의 시제가 같으면 동원의 ing로 돌린다야. was reading이죠. waited고. was지. 현재야 과거야? 과거. waited도? 과거. 양쪽 시제와 같으니까 was를 뭘로? 뭘로? 예, 그래. 워즈를 뭘로?
동사 원형이 ing 형태 얘들아. being이라고 해야 되겠지. 다시 being이 되는 거잖아. 위랑 똑같잖아. was는 뭘로? being으로 됐잖아. 맞아? 그러니까 was를 being으로 돌렸다? 그럼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being reading a book이 돼야 되잖아. 이해돼? 이해되고 있는 거 맞아? being reading a book이 돼야 되잖아. was가 being으로 전환되는 거니까. 나머지 그대로 쓰니까 reading a book 그대로 내리면 되잖아. 근데 분사 구문에서 진행시 있잖아. 거기에 비동사를 being으로 돌린 부분 있지? 이 being은 항상 빼서 쓰는 거야. 진행시제라는 건 일단 보였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사의 시제를 알았어야 돼. 요거 잘 보세요. 비동사 더하기 ing지? 이게 무슨 시제야? 진행시제. 요거 was라고 써있지? 무슨 시제야? 단순 시제 중에 과거. 그냥 과거. 얘는 진행. 됐어? 진행일 때는 어떻게 하자고? 비동사의 being을 날리자라는 거야. 써보면 진행 시제는 원래 생김새가 비동사 더하기 ing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 비동사를 바꾸잖아요. 분사 구문 되면 being 더하기 ing 형태로 가겠지, 이렇게. 근데 이 being을 무조건 뭐 하자고? 진행에서는 무조건 빼야 된다. 무조건 생략이라고 쓰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아래 분사구문 부정 형태는 not이랑 never를 분사 앞에 씁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잡아서 not을 세모 치면 되겠지? Not knowing what to do is quite anxious 라고 써 있네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대. 얘들아, 이 문장 속에 동사가 있니? 그거 먼저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빨간색 괄호 친 부분 중에 동사가 있어요? 있어, 없어요? 이게 투부정사지. 얘는 분사지. 그러니까 없는 거야. 동사가 없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사 몇 개? 딱 하나 들어온 거야. 이 부분은 뭐야? 지금 분사 구문인 거지. ing가 붙어 있잖니. 됐어? 그러면 알지 못했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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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옳지. 주어가 똑같은 거니까. 그럼 그가 알지 못했대. 언제 알지 못했어? 현재예요, 과거예요? 뒤에 시제를 봐야지. 현재. 그렇지. 현재 알지 못한 거야. 난 힌트를 다 줬어. 지금 여기 썼던 분사 구문을 쓰세요. 부사절로. 부사절로 전환해봐. 부사절이랑 분사구문 다른 거 표시해 주는 거야. 녹화 중인데. 후딱 해봐. 부사절 어떻게 써야 돼? 접주동이지요, 얘들아. 접주동. 근데 포인트가 있어서 not이 저 앞에 써 있었었죠?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써봐야지 알겠지, 얘들아? 부사절에 어순이 뭐라고? 뭘로 시작한다고? 일단 접주동. 접주동으로 가요. 맞지? 접속사 자리에 뭘 쓸까? 그건 너희가 찾는 거잖아. 그지? 봐봐. 무엇을 할지 몰랐대. 꽤 불안했대. 연결하는 말, 어떤 한국말을 쓰면 될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불안할까? 무엇을 할지 몰라서 불안할까?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불안한 거죠. 이유잖아. 그럼 여기다 누굴 쓰면 돼? 이유의 접속사 누구? Because. 이유의 접속사를 써야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주어는?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거잖아, 지금. 그지? 그 다음에 동사 자리는? 얘들아, 부정이잖아요. 근데 잊지 말고 시제는? 뭘로 간다? 현재로 가야 되지. 그러면 knowing을 딱 쳐다보시고 knowing의 현재는 누구야? knows죠. 근데 not knowing이야. 그럼 뭘로 간다? 부정이니까 doesn't know로 가야 되겠지. 일반 동사에 부정할 수 있죠? don't, doesn't, didn't 아는 거지? 현재 부정은 doesn't잖아. 알지? He doesn't know. 하고 나머지 그대로 what to do 써주시면 좋겠죠.
무엇을 해야 할지 란 뜻이야. 요거는 불안한 이란 뜻이야. 자,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그죠? 자, 여기 아래 있는 요거 하나, 두개 문장이 써 있어. 쌤한테 알려줘. 이게 1번이랑 2번이야. 둘 중에 누가 분사 구문이에요? 몇 번? 1번이 분사 구문인 거죠. 눈치챘어요? ing가 보였어요? 콤마 보였어요? 그럼 되는 거야. 분사 구문 빨간색 하고 있어요. 그러면 watching 하니까 봤다 이거지. 코미디 쇼를 봤대. 누가? 우리가 옳지. 우리가 본 거야. left 하면 left는 웃다라는 뜻이에요. 웃다. left니까 시제는 뭐야? 과거지. 그럼 과거에 a lot 하면 많이 라는 뜻이야. 많이 웃었대. 할수 있을까? 코미디 프로그램을 볼때 많이 웃은 거겠지? 뭐뭐 할 때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볼때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필요한 거 맞지? 다시 보세요. 접주동. 접주동. 잡아서 콤마까지. 지금 괄호 친게 위에 있는 빨간 괄호를 보고 똑같이 전환한 거다가 느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being a popular singer 이렇게 돼 있죠. 똑같아. 잡아보세요. ing로 출발하고 있지. 분사 구문일 거예요. 맞아? 그 다음에 인기 있는 가수래. 그가 will hold a solo concert. 그가 뭐할 거래요? 열 거다. 솔로 콘서트를 열 것이다. 개최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인기 있는 가수이기 때문에 여는 거죠. 누가 필요해? 접속사 as가 필요한 거지. as가 이후에 접속사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지? 혹시나 해서 접속사 종류를 왠지 써야 될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써보죠. 공간 오른쪽에 되니 얘들아? 왼쪽 페이지도 오른쪽 페이지는 알아서 잘 찾아서 공간에다가 쓰는 거야. when이라고 하면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while이라고 하면 뭐뭐 하는 동안 빠르게 쓰세요. 그다음에 as도 뭐뭐 할 때, 그다음에 because라고 하면 뭐뭐이기 때문에에 걸리는 동의어가 또 있어. since도 있고 as도 있고. 그 다음에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as 뭐뭐 하면서 걸어놓고 그 다음에 양보일 때 although 시리즈 4개야. 칸잘 찾아서 쓰세요. though, even though, 그 다음에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아, 조금밖에 안된 거예요. 그 다음에 if 만약 뭐뭐라면 if의 반대말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그건 unless 천천히 예쁘게 써요. 괜찮아. 시간 줄게요. 너희는 하지 말고 이렇게 너네는 이렇게 하지 마. 자, 너가 go straight 직진한대요. 새 블럭을 너가 찾을 거래요. 은행을 너의 오른쪽에. 됐어? 요 문장이랑 요 문장 요두 개의 문장을 읽고 어울릴 만한 접속사를 찾으래. 한국말로. 새 블럭을 쭉 가면 너가 찾을 거다 이 얘기죠. 새 블럭을 쭉 가면 뭐뭐 한다면이지. 뭐뭐라면 누굴 쓴다? 조건을 쓰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if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 if가 있던 거야. 접속사를 너의 힘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다시 빨간색 시작해보죠.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 1단계 어떻게 한다? 접속사를 찾아서 날린다.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주어가 똑같으면? 날린다. 오케이. 그럼 물어볼게. 주어가 다르면 애들 어떻게 해야 되지? 날린다. 날린 게 많아봐. 옳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같으면 빼는 거야. 그 다음에 양쪽 시제 보세요. 애들아 어때? 어때? 달라요.
그치? 달라 보이지. 현재 미래로 보이지만 이거 아닌 거 알지? 기억나? 이거 논리를 또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CF. 참고. If 라고 하는 조건의 부사절 뿐만 아니라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절대로 무슨 시제를 쓰면 안 돼? 미래 시제는 죽어도 쓰면 안 되지. 무슨 시제를 써야만 한다? 현재 시제를 씁니다. 라는 거였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go가 써있지만 우리 영어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게 will go인 거지. 왜냐면 길 설명하는 중이잖아요. 어떤 고객이 이제 찾아와서 길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길 설명할 때 당신이 내 설명을 듣고 나서 앞으로 미래에 언젠가 세 블럭을 쭉 간다면 이잖아. 미래에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go가 아니고 will go라는 거야. 이해돼? 미래에 간다면 미래에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였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스토리상 얘는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긴 해. 하지만 형태는 영문법상 우리가 현재 시제만 씁니다. 라고 정해진 규칙이야. 이해됐지? 그럼 양쪽 시제는 어떤 거야? 똑같은 거야. 같으니까 go를 뭘로 돌린다? going으로 돌리겠죠. 내가 양쪽 시제 같다는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뒷면에 시제가 달라지는 경우가 나와. 알았지? 오케이? 그러면 시작해보죠. 뒷페이지. 요거. 여기 써있지? 부사절의 시제. 그리고 주절의 시제가 어떻대? 앞선대. 뭔 소리야? 양쪽 동사의 시제가 다른다라는 건데 어떻게 다르냐면 한쪽이 앞서는 경우야. 이때는 분사구문 애들 앞에서 자꾸 이거 썼잖아. 동원의 ing다 라고 배웠었지. 이건 언제 쓴다고? 양쪽 동사의 시제가 동일할 때 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쓴다고? 양쪽의 시제가 다른 경우. 어떻게 다른데? 한쪽이 앞선 경우인 거야. 이때는 공식이 뭐다? having pp가 되는 거야. 얘의 이름은 완료형 분사구문. 아까 위에서 배우신 거의 이름은 단순 분사구문. 그래서 영어에는 단순 분사구문이 있고 완료형 분사구문이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샘플 문장을 보셔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해보자. As I have read the book, I know how the movie will end. 내가 애들아 완료 시제의 종류 중에서 경험요법이 있는 거 알지? 내가 그 책 읽어봤어요. 자봐, 내가 그 책 읽어봤어. 경험이야, 경험. 읽어봤어요. 그래서 I know, 나 알아요. 이거죠. 뭘 알고 있냐면 책 먼저 읽었어.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책 먼저 읽어가지고 영화 개봉했을 때 그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라는 거야. 봐봐. 책을 읽은 게 먼저 한 행동이 맞지. 먼저 한 행동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1번의 행동인 거야. 책 먼저 읽었어. 그래서 알게 된 거지. 결말을 나는 벌써 알 수 있던 거잖아. 이렇게. 시제로 보시면 얘가 현재 하려고 얘는 현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앞선 시제다. 라는 거야. 양쪽 동사의 시제가 다르지. 다르면 누구 쓴다고? having pp요. 그럼 시작해볼까? having pp 어떻게 쓰는 거야? 얘를 가지고 돌리는 거야. 이렇게. having read. 박스에 열고 닫아보자고 아까 하던 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1번 뭐 한다? 접속사를? 없앤다. 뿅. 2번 어떻게 한다? 주어가 똑같으면? 없애고 그리고 양쪽 동사의 시제를 비교하신다 그랬죠? 양쪽 시제가 어때? 현재 완료랑 현재는 다른 시제야. 알았지? 다른 거야 이거. 다르니까 얘를 뭘로 돌려요? 3번 써놓고 뭘로 돌려요? having pp로 돌리는 거야. read의 3단 변화가 뭐였어? read, read, read. 알고 있는 거지. 이미 외운 거야. 여기 보이시는 건 read가 아니고 read야. 오케이? 된 거 같고요. 요거 이름이 완료 분사구문. 자, 오늘 분사구문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 배운 거야. 근데 여기 또 나와. 다른 종류가 나오죠. 수동 분사구문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내 생각에 수동 분사구문과 독립 분사구문까지 가면 너희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 생각엔 요 박스에 별을 치고 노트 정리라고 쓴 다음에 암기라고 쓰는 거야. 일단 선생님이 당연히 그치 테스트를 보겠다. 그치. 근데 또 그렇다고 실전 못 나오면 남아서 또 하고 그치. 적어겠네. 그치. 잘했어. 10시간이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수업 총 3회에 걸쳐서 배운 분사 관련 부분들을
테스트를 보죠. 오늘은 공지 없이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커트는 80점으로 하죠.